예, 안녕하세요, 디씨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은 이제 학생분들이 최근 문서, 최근 파일, 이거 어떻게 삭제하냐 물어보시는데, 삭제하는 이유는 여러분, 이제 이걸 우리가 국가시험 치러 갔을 때 최근 문서에 이제 우리가 연습한 도면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안 되니까 저기 뜨면 안 되겠죠. 근데 저기 문제가 뭐냐면 지워도 떠요. 저 파일을 지워도 최근 문서에 저기 떠. 그런데 그렇게 큰 상관은 없지만 이것도 깔끔하게 나는 안 뜨고 정리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든 인벤터 이렇게 얘도 뜨면 안 되겠지. 밑에 이것처럼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제 요 위에 어떻게든 여러분 아무거나 들어가신 다음에요. 옵션을 누릅니다. OP 엔터.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 열기라고 있죠, 여러분. 이거를 체크 해제하고 이것도 0으로 바꾸세요. 그 다음에 적용한 다음에 확인 누르고 확인 눌러줍니다. 그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, 여러분. 자, 그 다음에 캐드를 껐다 키면 됩니다. 껐다 키면 어떻게 되냐면 자,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어. 최근 문서에 0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떠.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어떻게 된다? 삭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인벤터. 인벤터도 이거 뜨면 안 돼. 국가시험 치러 갔는데 이거 지워도 뜨거든? 지워도 이미지는 우선 떠요. 이것도 뜨면 나는 분명히 다 지웠는데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괜히 억울하잖아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? 이거는 도구에 가신 다음에 여러분 응용 프로그램 옵션 가신 다음에 내 홈 이거 있죠? 이거 지우시고 이것도 0으로 바꾸세요. 적용 1만 해. 이거는 50대에서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, 여러분. 우선 이거 체크 해제만 해주시면 된다는 점. 그 다음에 닫기 누릅니다. 그 다음에 인벤트를 제가 껐다 켜볼게요. 자, 여러분 그럼 아무것도 안 듣죠? 그냥 아무것도 안 듭니다. 이런 식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기에서 하면 된다. 이렇게 해서 두 개 전부 다 여러분 말끔히 해결하시고 혹시나 시험장에 가실 분들은 또 이렇게 말끔히 정리하신 다음에 이것까지 다 정리하시고 하시면 좀 더 나으실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우측 하단에 보시면 구독 버튼, 홈페이지 버튼이 있으니까 많이 가벼워주시고 모르는 그녀는 카페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오픈방에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수고들 하셨습니다.